안녕하세요. 설명을 잘해드리는 물리치료사 염준열, 김지연입니다. 네, 준열쌤, 저희가 오늘은 또 어떤 유익한 정보를 들고 왔죠?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요 질병 때문에 고생하고 계셔요. 바로 오십견? 오십견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십견 이름만 들어보면 뭔가 50대가 걸릴 것 같은 질병 이름이에요? 맞아요. 50대에 제일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오십견이라는 별명이 생긴 거고, 팔을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나 심지어 20대, 30대와 같이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그럼 제가 오십견이 뭔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십견의 원래 병명이 따로 있는데 그 이름이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해요. 이 유착성 관절낭염은 어깨 관절을 보시면 관절 주머니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주머니에 반복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외부 자극 그리고 염증이 생겨버리면 이 주머니가 점점 두꺼워져요. 부풀어지면서 움직임에도 제한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통증도 유발하고 아주 무시무시한 병입니다. 어깨가 아프다고 해서 다 오십견은 당연히 아니겠죠. 중요한 체크 사항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해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남의 도움을 받았을 때도 팔이 안 올라가면 오십견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쵸. 근데 남의 도움을 받았을 때 팔이 올라가는 분들은 오십견보다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해결 방법이 있는데 뭔 줄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따가 알려드리는 운동하고 스트레칭을 잘 따라해 주시면은 이 오십견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는 오십견에 좋은 맨몸 스트레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동작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먼저 일어나서 서서 알려드릴 거예요. 저를 보고 이렇게 서주시고, 자, 테이블에 손을 이렇게 얹어주시고 엎드려주세요. 엎드려서 팔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 그 다음 팔로 작은 원부터 큰 원 점점 크게 갈 거예요. 준열쌤 코만한 원 한번 그려봤다가, 또 얼굴만한 원 한번 그려봤다가,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이 동글동글 운동을 너무 빠르게 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너무 빨라요. 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만 해요. 천천히 어깨 천천히 돌려주면서 주변 조직들 한번 풀어준다고 생각하시고, 반대쪽으로도 돌려주시고, 자, 이렇게 동작 반복해 주시면 되고, 이 스트레칭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스트레칭이에요. 먼저 앉아서 오른팔을 왼쪽으로 쭉 뻗어주세요. 오른팔. 그리고 오른쪽 어깨가 지금 아프다는 가정하에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쭉 잡아당기고, 왼손으로는 오른팔을 잡아당기면서 옆으로 쭉 한번 늘려줄게요. 쭉 늘려주면 지금 어느 쪽에 자극이 많이 들어가죠? 이 어깨 뒤쪽에 조금 자극도, 스트레칭이 잘 되는 것 같고, 근데 조금 너무 과하게 가니까 여기 앞쪽 부분이 조금 찝힌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불편하네요. 맞습니다. 이 동작을 하면 안쪽이 좀 찝히는 느낌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 느낌을 받을 때까지 너무 과하게 이렇게 당기실 필요 없어요. 아파요. 아프게는 절대 하지 마세요. 혹시 근데 이 동작할 때 몸도 같이 돌아가도 괜찮나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몸통은 고정이에요. 몸통은 딱 고정시켜놓고 팔만 스트레칭해줄 부분만 이렇게 움직여주셔야 스트레칭이 되지, 몸까지 같이 딸려가면 이게 스트레칭 되나요? 코끼리 코 하는 것 같네요. 네. 저희 마지막 동작 하러 갈까요?
네. 잠시 제가 정확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잠깐 준비 좀 할게요. 일어나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앞쪽 가슴이랑 근육이랑 이렇게 열어주는 동작을 해볼 거예요. 높낮이 설정은 정확히 해주시면 좋고 대충 배 쪽에 위치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높진 않죠?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가볍게 힘 빼고 네. 천천히 쭉 쓸어서 쭉 가볼까요? 앞으로 쭉 앞으로 상체를 앞으로 상체 쭉 밀어주세요. 쭉 이렇게 되면은 우리 앞쪽에 있는 구조물들은 조금 늘려주는 동작을 하고 그 중에서 어깨, 양쪽 어깨에 대한 아까 우리 관절낭에 대한 스트레칭도 병행하고 있는 건데 지현 선생님 느낌 지금 어떠세요? 뒤쪽, 팔 뒤쪽에 있는 부분에 많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여기서 상체를 조금 더 숙이면 앞쪽에 있는 가슴에 있는 근육들도 늘어나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그 구조물이 자꾸 짧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늘려주면 좋고 조금 더 하여서 우리 등뼈도 조금 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 보너스로 할 수 있고 지금 요 손바닥을 대고 하고 있잖아요. 요 동작을 할 때 조금 통증이 느껴질 수가 있대요. 어깨. 왜냐면 어깨끼리 부딪힌다고 해서 그때는 우리 손날로 한번 해볼까요? 손날로 이렇게 가볍게 쭉 늘어뜨려주면은 아까보단 좀 어깨 편하지 않으세요? 훨씬 평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어깨를 좀 보호하면서 동작을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미세한 차이이기 때문에 손날로 하시거나 아니면은 손바닥이 하늘을 바라보게 해서 해주시면 좋고 요 동작 잘하고 계신데 조금 더 강도를 올려보려면은 내 앞쪽, 등 쪽이랑 가슴 쪽을 아래로 쭉 지그시 누르면은 얘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동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상체를 아래로 꼭 더 눌러주니까 자극이 더 많이 들어와요. 저는 조금 통증이 있어요. 통증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각도를 낮춰서 해야겠죠. 절대 이를 악물고 동작이나 운동을 하면 안 돼요. 네, 저 이렇게 50견에 좋은 스트레칭 네 가지 동작 같이 해봤는데 준우쌤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아직 50견은 아니지만 어깨가 항상 좀 불편한 감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스트레칭을 하니까 조금 더 잠깐이었지만 어깨가 훨씬 가벼워지고 동작하기도 훨씬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어깨가 굉장히 안 좋아요. 어깨가 앞으로 엄청 많이 말려있는 어깨인데 방금 했던 이 쉬운 동작들 하니까 저도 어깨가 많이 풀어진 듯한 느낌.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뭐 초랑 횟수를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 이상 하셔도 무방하니까 그냥 챙겨서 꼭 하겠다는 그 느낌만 달려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무리하지 않는,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진행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맨몸 운동으로 저희는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 네.